네, 안녕하세요. 늘푸른 곤충 농장 늘푸른파입니다. 제가 어제 비 오는 날에 합봉을 했었죠. 다행히 비가 그쳐서 여기 무항군을 저기 있는 새통에다가 다 골고루 소비장을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비가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역봉들이, 원래 여기 있던 역봉들이 들어오는 상황에 비가 오니까 집도 없고 무항정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쪽에 있는 벌통 하나를 여기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 이제 이게 자기 벌통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무난하게 합봉을 완료를 했고, 안에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왕벌이 원래 요 내장에 있었는데 벌써 넘어와서 산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까 전부터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뚜껑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내용이 길 수 있어서 오늘은 세 개 다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산란 잘 들어가는지. 그래서 요거 한 커트 찍고 또 한 커트 찍고 찍고 이렇게 세 개로 제가 업로드 할 겁니다. 일단은 계속 아까 전에 요거를 빼면서 촬영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맨 끝장인데, 끝장은 먹이장인데요, 벌써 여왕벌이 넘어와서 산란을 들어갔고요. 여기는 아까 여왕벌이 없었고 두 번째 장에 여왕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여왕벌이다 보니까 산란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또 보여드렸는데 또 여왕벌이 또 사라졌네요. 알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나왔고요. 여기 있는데, 제발 전화 오지 마라. 여기 여왕벌이 있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안 보이네요. 다시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보충했는 그 소비장이 무항군이었고 알이 없다 했었 알이 없다 했었죠. 말을 더듬는다. 아이고. 지금은 이제 여왕벌이 알을 산란 잘하고, 오히려 약군이었던 이 새통을 강군으로 만든 셈입니다. 시기가 다행히 맞았어요. 오히려 제가 내검을 안 하고 그 무항군인 녀석들을 변성왕대를 그대로 끌고 갔으면은 굉장히 약군으로 변했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새통을 보충을 시켜서 강군으로 만든 게 잘 판단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원래 여기 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왕벌이 여기는 이제 알이 다 꽉 찼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산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양도 아까 전에 조금 넣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봉판이 터져 나오는 곳이고, 애벌레도 있고요. 이렇게 벌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되도록이면은. 지금 이제 한 장 한 장 꺼내 봐 드릴 텐데, 텅텅 빈 소비장이 없어요. 이렇게 벌들이 꽉꽉 있어야지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다는 거고요. 가끔 도봉이 일어나는 벌들도 있어요. 그런 벌들은 세력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출입문을 이쪽에 놔뒀으면은, 소비장을 이쪽에 놔두면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벌들이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보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입문 있는 곳에 소비장을 이렇게 밀착시켜 놓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여왕벌들이 산란을 할 때 이렇게 새로운 조소로 끝난 소비장에는 잘 산란을 안 해요. 하지만은 지금 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산란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알을 낳고 지금 봉판도 지금 있고 하는 상황이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여기도 봉판이 이제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왕벌이
이쪽에는 알을 안 낳았네. 이제 봉판이 터져 나온 데라서 이제 이쪽에 알을 낳고 이제 넘어갈 것 같네요. 여기도 산란이 지금 다 들어갔고 이제 21일 후에는 굉장히 많이 벌들이 터져 나오겠죠. 먹이장도 충분하고요. 사양을 뭐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꽉꽉 본판. 비산란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위에는 먹이장이 있어서 밑에다가 밀집적으로 얘네들이 산란을 해서 지금 터져 나오는 봉판입니다. 보통 벌을 꽉꽉 키우는 이유가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소비장 하나하나 육아도 잘할 수 있고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다만 내검을 잘해서 왕대가 생기면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분봉을 하실 거면은 그 자연 왕대 가지고 옮기셔도 돼요. 알판이랑 충판이랑 해가지고 옮기시고 먹이장도 옮기시고 그래서 옮겨도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분봉 시기가 분봉하기에는 멀었고 개상을 올린 다음에 그때 또 이제 제대로 이제 이충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분봉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도 무난하게 합봉은 끝났어요. 당연히 저쪽에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소비장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벌들이 좀 뱅하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빼버리시고 털어가지고 소비장을 그냥 되도록 벌들을 이게 모을 수 있게 축소를 시키세요. 소비장을 이 소비장이 많다 해가지고 벌들이 아 이거 많이 붙었다 싶은 게 아닌데 많이 붙었다 생각하시면은 그 벌은 나중에 좀 안 좋아집니다. 점점점 도봉도 심해지고요. 다른 벌들한테 자 이제 밀착을 시켜서 요거는 내 검은 끝났습니다. 산란 잘 들어있고 여왕벌 잘 있고 여왕벌을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어떻게 보시면은 안 찾아도 되는데 그때는 소비장 하나하나 꺼낸 다음에 알이 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산란을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화분을 다 써서 이번에 화분을 좀 사러 가야겠네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미안하대. 자 여기는 내검은 끝났고 합봉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됐구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오늘 날씨가 좀 더우니까 이렇게 자 이쪽 벌은 이제 내검은 끝났습니다. 이제 커트하고 이제 저쪽 벌 하겠습니다. 커트!